모래 술을 담아놨던 거예요. 요거는 뽕나무 오디주. 오디주 시커멓죠. 지금 저 다 네. 먹었고 저쪽 산속에다가 그늘에 산속 그늘에다 놨더만 이게 낙엽 같은 게 떨어지고 막 먼지 묻고 그래서 막 이렇게 시커멓었어요. 이거 오디 뽕나무 맛있겠다. 오디면 냄새 자체가 틀려 이거. 와 엄청 진하네. 나도 맡아볼래. 오 이게 안 들어. 맛있겠다. 어 냄새 진짜 확 풍기는데요? 네. 그래서 요건 오디주. 한번 술 좀 술 좀 퍼봐요. 다른 것도 설명해야 되는데 술 듣고? 아니 우선 먼저 먹을래. 한번 먹어볼래. 오와 완전 진국이야 진국. 그러게. 먹어볼래? 내가 먹어. 먼저 먹어봐요. 야 이거 담으면서 설탕 같은 거 안 넣고 이 자체로만 했는데도. 오 달아요? 네. 달짝지근하네. 나도 먹을래요. 달짝지근해요. 어우. 이걸 뭐라 해야 되는 거지? 우리 왜 산수유? 아니 산수유가. 산수유는 이 맛이 아닌데. 아 그게 아니지. 어, 이거 어디지? 무슨 맛이라 해야 되지? 오 이거 사, 비싼 술인데 이거. 네. 우리 사 먹을 때.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딱딱이 복숭아 속 까내면서 술 담았던 거예요. 딱딱이 복숭아 속 까내면서. 이건 어떤 맛일까? 딱딱이 복숭아 속가는데 너무 향긋해갖고 버리기 아깝더라고. 그래서 담아봤죠. 술을. 그건 또 어떤 맛일까? 이건 좀 좋다 할 거야 아마 술이. 이거 좀 독해 보여. 이건 독한 것 같아. 어 그래요? 이렇게 한잔 하다가 횟가닥 가는 거 아니야? 그러게. 어때요? 이것도 단맛 많이 나네. 괜찮네. 복숭아가 달잖아요. 이거. 근데 나는 먹으면 오디주를 먹겠어. 오디주 이거. 그 다음에 이제 보리수. 보리수. 몇 개를 담은 거야? 다섯 개를 담은 거예요? 그 보리수는 맛이 가는 느낌이지 왜? 뭐가 이렇게 떴어? 아 떴어요? 어. 이봐 위에 뭐가 떴는데? 그건 패스. 그러니까 패스하자 이거 괜히. 네. 약간 뭐 떴어요 그죠? 이봐. 패스. 네, 이거 패스. 이거는 똑같은 술로 똑같이 담은 건데 왜 그렇지? 그러게. 네. 이건 뭐 버리고. 아 이거는 뭐 그리고 요게 앵두다. 네. 앵두. 어 앵두다. 아이고 이거 얼마나 꽉 했길래. 아 이봐 쫙 이게 용으로잖아 이게 아비. 아비 이렇게 풀려야 되는데 꽉. 냉두 냄새. 냉두주는 독해 보이는데? 아 독해 보여요? 네. 냉두 냄새가 진하게 나네. 다 진하게 나지 않아요? 근데 독할 것 같아 냉두주는. 한번 드셔보시죠. 나 먼저 먹어요? 어. 난 독할 것 같아서 안 먹기 싫으네. 맛있어. 맛있어? 아우 이게 제일 괜찮은데요, 나는. 이게 괜찮아? 예상을 최고 다네, 이게. 제일 달어. 네. 딱 괜찮네요. 이제 홀짝홀짝 이제 먹는 거야. 그리고 요거는
개복숭아 효소. 그거 관절에 좋다고 그랬나요? 뭐 이것저것 많이 좋더라고요 이거. 그래서 우리는 개복숭아 효소 지금 먹고 있는 게 10년 넘은 거잖아요. 맞아. 13년도서부터 담기 시작해갖고 계속 10년 넘은 것들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집에서. 그리고 꿀처럼 끈적끈적해요. 그죠? 효소야 완전. 네. 그래서 오늘 여기다가 이제 걸러보려고 했는데 좀 늦었어요. 왜냐면 여기 와서 뭐 이것저것 일하다 보니까 많이 늦었어요. 그래도 오늘 걸러보겠습니다. 어떤 거 먼저 걸을 건데요? 이거 앵두주부터 그냥. 앵두주는 그냥 패스한다며? 아 앵두주는 패스한다 지금. 뭐 떠갖고 또 앵두주가 네. 왜 우선은 네. 그거 패스하고 난 또 어떤 거 할 건데요? 앵두주는 버리고 이거 오디주 하나만 하고서 끝내지 뭐 이거 하나만. 오 기분 좋은데 흔들어야 되지 않아요? 꼭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내가 잡을게요. 아니야 아니야 살살 불면 돼. 이봐 건더기도 같이 나오네. 오 맛있겠다. 건더기를 먹으면 안 되지. 먹어도 되긴 하는데 굳이 먹을 필요까지는. 그렇지. 근데 그냥 먹었을 때 엄청 달았는데 오디죠. 오디. 그래서 과일주 할 적에는 달게 먹으려고 하려면 별도로다가 여기다가 옛날에는 보면 설탕까지도 넣고 그랬었는데 설탕 많이 넣어서 담고 그랬어요. 달게 먹으려고. 근데 웬만하면 원에 그대로 담는 게 좋죠. 그게 좋대요. 예. 네. 그리고 이게 다 먹었고 이 걸른 다음에 오래 묵히면은 점점 진해지고 단맛이 많이 나요. 그래서 오랫동안 네. 가지고 있으러 하는 거구나. 나 지금 이 오딘가 이것도 그 냉동실에 있는데. 얘를 많이 나오네. 얼마 안 돼. 이 건더기가 이래야 되는데. 건더기만 그러지 뭐. 아니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. 네 오늘은 이렇게 그 올해 술 담았던 거 효소 술 뭐 이런 것들 걸러봤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걸러갖고 계속 오래 보관하면은 맛이 진하게 우러나고 맛도 좋습니다. 산골농부 냉지개척이었습니다.